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박성현님께서 봉계정 7랜딩 라 좀에 해주세요 라는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적이지 공략을 해볼건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륙정에 소총수 3부대, 주카 3부대, 메딕 1부대, 냉동광선병 1부대 이렇게 타고 있는데 7랜딩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1부대를 빼겠습니다. 여기 주카를 1부대 뺄게요. 주카 1부대를 이렇게 바꿔주고 취소를 해버리면 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7랜딩으로 유적이지 공략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저분은 네, 아이스 석상 없으신 분이고요. 여기 런처가 증폭기 영향을 좀 받네요. 공격력 증폭기 3단계짜리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런처들이랑 일단 좀 포격을 하고 여기 파이어판만 좀 조심을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런처는 포격을 좀 합니다. 네, 저는 이 조합을 사용할 때 런처를 일단 좀 제거를 하고 들어갑니다. 선 제거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아우 안 터지네요. 아우 하나 터졌고 위에도 어우 터졌어요. 자 이렇게 터트려주고 여기 위에 증폭기도 증폭기 위에 충격포가 영향을 받으니까 요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로켓포 한방 쏴주면 위에도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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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 터지네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개가 붙어있어요. 3개가 요런거는 저는 조금 포격을 하고 합니다. 에너지가 좀 많기 때문에 포격을 해서 박격포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 조합을 할 때 박격포가 의외로 되게 무섭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증폭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박격포가 상당히 무서워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가 조금 더 남아서 여기 박격포도 제거할까요? 네, 이것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좀 충분히 사용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에너지 남았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아이스 석상이 없기 때문에 공략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 석상 없으신 분들은 공략하기가 좀 쉽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초탑과 대포류의 무기만 있는데 요럴 때는 쇼크를 걸지 말고 크리터로 어그로를 끌면서 싸워줍니다. 네 크리터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이렇게 싸워줍니다. 만약 기관포 박격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쇼크를 걸어줘야 되겠지만 여기 단순히 한 방에 한 개밖에 못 잡는 방어 타워들이 있을 때는 크리터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박격 한 방 날라오는데 아우. 주카 제대로 맞았어요. 네 여기 쇼크 한 방 걸어주고 쭉 밀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아직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요건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파이어팟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묶어주면은 네 됐죠. 네 배치 자체가 조금 쉽게 됐습니다. 공략하기가 보니까 아까 주카가 대포 한 방 맞은 거 네 박격포 한 방 맞은 게 좀 크긴 한데 녹아요. 아 늦었어요. 아 네 얘기하면서 하느라 파이어팟에 녹아버렸네요. 제가 얼마 전 해머맨 방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파이어팟이 주카나 소총수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엄청 강력해요. 그냥 스치면 죽어요. 스치면 죽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합을 사용할 때 파이어팟이 튀어나올 때를 잘 묶어서 네, 빠르게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저분 아이스 석상 없으신 분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아이스 석상 있으신데요. 네, 여기 하나 살짝 보이네요. 여기 파우더 해놓으셨어요. HP 석상에 파우더 해놓으셨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공격 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네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으시니까 런처나 방어타워 찍어가지고 HP랑 공격력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방어시설 공격력 석상 하나에 HP 석상은 두 개인데 HP 석상 걸작에는 파우더까지 해놓으셨어요. 네, 이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일단은 런처를 조금 포격하고 가겠습니다. 런처를 조금 포격하고 자, 포격이 맥스레벨이라서 그런지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서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도가 되고 조금 더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지뢰를 이쪽으로 쭉 배치를 해놓으신 게 약간 워리어 방어를 하시려고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일단 두 개 여기 충격포랑 런처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포격으로 제거하고 네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좌에서 우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주카를 좀 먼저 내려서 이동속도가 냉동광선병이 빨라가지고 네 냉동광선병이 조금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나가면 안되는데 얘네끼리만 가서는 아무것도 안되는데 자 구석까지 올라갑니다. 대포 안돼! 안 맞았어요. 대포 안 맞았어요. 소총수는 조금 잃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크리터 하나 던져놓고 어그로 살짝 끌면서 네, 어그로 좀 끌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좌에서 우로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원하게 밀고 있죠? 제가 아까 소총수 비율을 유지하고 주카를 한 부대 줄인 이유가 이게 제대로 탱킹이 안 되면 밀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박격 맞았어요. 지금 쇼크를 어디다 쳐야 될지 제가 지금 좀 네, 말을 하면서 하느라 네, 가끔 요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써오고 여기 지금 아웃! 여기에 크리터 한방 던질게요. 여기 쇽런처 크리터로 잡아버리고 자 지금 시원하게 잘 밀리고 있죠. 자 여기 좀 제거되면은 여기 충격탄 발사기랑 충격포를 같이 묶어주고 자 아래쪽은 상대할 필요 없어요. 아래쪽은 상대할 필요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위에 애들만 상대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방 더 묶어주고 지금 손실이 근데 좀 많아요. 소총수가 많이 죽어서 탱킹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충격탄 발사기까지만 잘 밀면은 요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격탄 발사기만 충격탄 발사기 오케이 냉동광선병이 얼려주면은 땡큐. 자 여기 충격탄 발사기를 제거하면은 이거 됐어. 이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성공했습니다. 3 아이스 석상에 파우더 한 개 돼 있는 유저까지 7랜딩으로 성공했습니다. 기쁜데요? 성공할 줄 몰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저 공략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런처 HP가 상당히 높은 게 아이스 석상이 많아요.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아이스 석상 여기 하나 15%짜리 하나랑 어디다 다 숨겨 놓으셨을까요? 여기 공격력 36% 공격 석상 두 개 여기 바로 찍었는데 있었어요. 13% 하나 또 있을 텐데 여기 13% 또 하나 하나가 걸작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걸작이 잘 숨겨 놓으셨네요. 엄청 잘 숨겨 놓으셨는데요. 어디지 여기 못 찾겠지. 이거 여기 있다. 완전 숨겨 놓으셨네요. 아예 안 보이는데 여기 HP도 3개, HP 석상 3개, 공격 석상 2개, HP 석상 걸작에는 파우더 해놓으셨네요. 자, 이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조금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식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일단 여기 런처를 잡겠습니다. 여기 런처는 포격해서 잡습니다. 포격 데미지 잘 들어갔어요. 두 방 정도 쏴주고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침투를 할 거예요. 침투를 해서 해야지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침투해서 여기 위쪽부터 해서 그냥 중앙에 들어가서 한 이 지점쯤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네 대포 강화 대포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긴장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강화지뢰 하나 포격해서 마저 제거하고 에너지가 좀 많이 남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냥 갈게요. 잠시만요. 잘못했네요. 상륙적 8개 타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냥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 한 부대 빼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상륙전 7대, 이번에는 시리 7대로 가보겠습니다. 신경을 못 썼더니 8대 다 타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도 여기 포격. 아까보다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됐네요. 두 방에 마무리. 네, 됐고요. 여기 강화지를 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총수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런처들 좀 맞아주면은 HP 줄어들고, 그럼 메딕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주카가 많이 죽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2연마 딱 쳐놓고 대기합니다. 다행히 네, 많이 죽지 않았어요. 손실이 침투하는 과정에 많지 않았습니다. 메딕들 이렇게 손실 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2연마 딱딱 치면 이쇼 딱 치고, 지금 메딕들이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네, 이러면 메디킷으로 한번 버텨볼까요? 요거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메딕들이 다 죽어버려서 좀 더 맞아줬어야 되는데. 자, 요거 요렇게 되면은 바로 본부딜 가겠습니다. 앞에서 버텨주고, 네, 조금 약간 지금 억지로 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밀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네요. 네, 메딕들이 손실이 너무 많아서 네, 실패했습니다. 메딕들이 좀 더 따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네,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 아래쪽에 뭐 둘 다 제거를 해버릴까요? 충격포까지. 네, 이번에 충격포까지 다 제거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포격 에너지가 조금 많이 남아서. 와, 한 방 더. 에너지 60 남았고, 지뢰 제거 없이 이번에는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짝 조금 좌측으로 더 빠졌어요. 살짝 좌측으로 더 빠졌는데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좀 맞아주면서. 자, HP 좀 줄여줘야지 따라가는 거. 네, 말씀드렸죠. 자, 이 연막으로 좀 안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네, 연막이 하나 있으면 조금 위험해서 이 연막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네, 9시 방향쯤 됐을 때 크리터 던지고 여기 쇼칸바.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어그로 끌리고 지금 잘 부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잘 부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네, 쇼크 한 방 더 걸어주고, 여기도 아래쪽에도 지금 살짝 늦었어요. 박격을 잘 묶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생성기 터졌고요. 보호막 생성기. 자, 여기 앞쪽으로. 자, 지금 유닛들을 조금 모아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조금 모아서. 배터리 부족, 위험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네, 앞에서 라이플들이 탱킹해주고 뒤에서 주카가 밀어주는 요런 그림으로 가면은, 네, 괜찮죠? 네, 지금 잘 밀고 있습니다. 네, 냉동광선병 효과 때문에 충격탄 발사기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네,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7랜딩이지만 지금 OIS거든요. OIS에 파우더 하나까지 돼 있으신 분인데, 박격 아프네요. 크리터로 어그로 좀 끌어주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근데. 자, 메디킷 한 방 여기 추가로 쏴주고, 네, 라이플들이 좀만 더 탱킹해주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속총수가 몇 개 안 살아남긴 했는데, 라이플들이 안 죽으면은 얘네가 계속 어그로만 끌어줄 수 있어. 터져버렸어요. 요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격 안 날라오네요. 프리딜 나왔어요. 네, 네, 어렵게 깼습니다. 어렵게. 상당히 어렵게 깼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도 7랜딩으로 오아이스 석상까지. 제가 지금 참고로 파우더를 안 한 상태예요. 제가 기본 석상이 약간 공격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전투적 에너지가 좀 많긴 한데 공격력도 좀 세고, 근데 방어 석상에 HP를 파우더를 안 했기 때문에 방어력 자체는 기본 방어력입니다. 35%. 근데도 오아이스 석상까지 네,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네, 요 조합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랭커분들이 선호하는 조합이에요. 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은 에너지로 파우더를 적게 쓰고도
유저 기지를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7랜딩으로 했잖아요. 근데 8랜딩이면 더 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랭커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조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